네, 오늘 보여드릴 운동화는 언더아머. 네, 언더아머의 마이크로지 펄스라는 러닝 슈즈입니다. 네, 뭐 아마 국내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에서 샀어요. 네, 일본에서 일본 언더아머 판매점에 가서 샀습니다. 한번 볼게요. 러닝 슈즈입니다. 러닝화라서 굉장히 가벼워요. 마이크로지라는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요 언더아머의 중창 부분, 미드솔이 걔네들이 얘기하는 마이크로지라는 재질, 폼 재질로 되어 있는데, 네, 뭐 보통 그렇게 이제 PVC나 파일런 같은 그런 중창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메쉬 재질로 되어 있고, 요 뒤축을 받치는 부분이 적당히 탄성 있고 단단한 폼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착화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언더아머 로고가 있고요. 턱 부분에도 심플하게 턱 부분까지 다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러닝에 맞게 굉장히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닥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뭐 미끄러짐 없이 잘 잡아줄 것처럼 생겼어요. 언더아머 로고와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 인솔도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고, 이 마이크로지 펄스 모델의 특징은 뭐 이것도 이제 그 종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산건 이제 265인데, 제가 보통 270 정도를 신거든요. 270을 신는 이유가 길이는 265지만 이 발볼 넓이 때문에 조금 더 크게 신어요. 270을 신는데, 이 녀석은 거기 일본에서 신어봤을 때 265만 가지고도 충분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4E라고 되어 있죠. 나이키와 마찬가지로 발볼 넓이를 나타내는 규격이 이 녀석은 4E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은 사람들도 충분히 여유 있게 신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신발이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블랙과 그레이, 그리고 로고와 이런 일부 아일렛과 이 미드솔 부분에 형광색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지금 언더아머 공 홈에서 보면은 이게 70달러, 70달러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아울렛에도 나와 있는 모델로 저는 되게 저렴하게 샀어요.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운동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더아머 마이크로지 펄스 모델, 그런 러닝화였습니다. 뭐 이런 거 사면 뭐예요? 뛰어야 되는데 뛰지는 않고 빨리 날씨가 괜찮아지는 대로 뛰시다, 여러분. 네, 이상 언더아머 모델이었습니다.